금호HT도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보시면 뭐 비보전이나 이렇게 사라졌네요. 비보전, 그 다음에 금호HT 이렇게 있을 거고.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보니까 뭐 코스닥 개미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리튬 테마는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도 막 얘기를 하죠. 리튬 테마 이제 한 회사들 전부 다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추적 공시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력들이 다음 테마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채널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린님, 주주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회원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경제 섹터 인사이트 확장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후견인 서포터즈 이상만 되시더라도 이렇게 회원전용 게시판에다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소니드 오늘 4,7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가총액이 1,620억인 회사.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테마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얍글로벌 있죠. 얍글로벌. 얍글로벌 요게 지금 과거에 얍엑스라는 이름으로 소니드와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 EM 플러스도 조금 위험하고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니드 그 후에 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로봇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유보율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기술 컴퍼니는 담보 설정 당시 뭐 5일 내 근질권 주식을 상환하기로 했지만 잘안 돼서 구봉산업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최근에 최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봉산업 요거는 뭐 아우딘 퓨처스에 요즘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진양건설도 엮여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펀드 출자 당시 소니들을 공동 경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뭐 담보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 정도의 이제 담보가 실행이 되면 인해서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도 위협이 약간 느껴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뭐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 회사를 갖다 인수하려는 회사들이 있을지 뭐 불투명하고요. 소니도 봤더니 임원진의 좀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오중건이라는 분이 보이고, 라이트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봤었는데, 라이트론에서 박찬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인데 분명히 오중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금호전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회사, 라이트론 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그런 회사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화천분해에 대해서 이제 돈을 튀기했던 게 윤택이 들어오면서 라이트론이 최대주주 되는 걸 도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변경호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중건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82년생이에요.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벌써 이렇게 상장에서 세 군데의 대표이사와 이사 상무를 갖다 거친 분입니다. 라이트론 대표이사 때 보니까 뭐 과거에 19년대 끝났어요. 19년이 끝나고 금호전기도 지금 21년도에 넘어오신 다음에 소니드로 진행이 됐다. 그럼 금호전기와 소니드 간에 뭔가의 이제 그 중심점을 갖다 찾아봐야 되겠죠. 금호전기 이렇게 봤더니 이거 주가가 전일자라서 잘 맞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1,000원대고 시가총액 330억. 보시다시피 또 한계 기업, 역시나 무자본 M&A나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는 회사들은 전부 다 한계 기업, 경영권 자체가 거의 가망성이 없거나 위태위태한 기업을 갖다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이 엄청났다가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BPS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자산 가치가 엉망인 회사다. 금호전기 이렇게 보시면 루체 투자조합이라고 20년도 3월 30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원래 이름은 퀀텀 제3호 투자조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감원에서 이름을 여기가 기존에 있었던 데가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금감원 전자공시에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전환사채권 취득에서 2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뒤져보니까 상지카일룸이 퀀텀 제3호 투자조합 주식을 갖다가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럼 실제적인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루체 투자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상지카일룸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다시 보면 루체 투자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EM 플러스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야, EM 플러스가 여기 들어오네. 그러면은 그때 있었던 뭐 야벡스 글로벌 요거 했을 때도 이유가 있겠죠. 소니드가 야벡스 요거 했을 때얍 컴퍼니랑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EM 플러스 내부에 아직도 얍 글로벌이 있고, 이얍 글로벌이 라더견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더견이 지금 구속을 당해버린 시점에서 EM 플러스나 여러 가지 주체들이 이제 리튬 테마를 올릴 수 있는 쩐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호전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루체 투자조합의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상지칼룸, EM 플러스, 토이랜드 이렇게 돼 있죠. 토이랜드 어디서 나왔습니까? 토이랜드 이거 라이트론 보시면은 투자조합 중에 하나로 토이랜드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윈택에 보셔도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요 토이랜드는 이제 상지칼룸과 연관이 있다. 금호전기 과거에 이걸 봤더니 루미마이크로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금호 HT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루미마이크로가 어디 있느냐고 보면은 비보존 제약이에요. 비보존 제약. 비보존 제약이고 그 다음에 뭐 금호 HT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경숙 라인에 있는 그 회사 라인으로서 S맥과 그 오성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 관계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금호 전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회사를 갖다가 하나 인수를 합니다. IT 회사를 인수를 해요. 브릭메이트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하는데, 금호 전기는 IT 벤처 계열사 브릭메이트가 개발 중인 뭐 좀비 어택을 갖다가 다음 주에 뭐 한다 이렇게 해서 게임 업계로 갑자기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인데 그죠? 그리고 좀더 검색을 해봤더니 휴림 로봇, 브릭메이트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을 갖다가 개발 협력을 한대요. 오, 휴림 로봇 나왔죠? 휴림 로봇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토피아와 함께 어떤 식으로 로봇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브릭메이트가 갑자기 또 의료 AI 국책과제 선정에 갖다가 눈길을 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테마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뭐 있었습니까? 세토피아. 요거 휴림과 함께 그 AI 로봇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브릭메이트 얘들이 로봇으로 간다라고 그 AI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의료 AI. 갑자기 S맥이랑 네오팩트가 S맥이 자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면서 네오팩트가 원래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료 AI라고 말씀드리죠. 의료 AI. 근데 지금 금호전기가 S맥 계열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테마를 새롭게 만든다. 요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다. 그럼 자금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리튬에서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으니까 그 자금들이 다시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죠. 금호전기의 자회사 IT 계열 벤처기업 브릭메이트가 뭐 인재병원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회사들보다 훨씬 더 스토리텔링도 좋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 브릭메이트 자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 중에는 좀 강자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현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경제TV들이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을 갖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오팩트와 화신, 클래스가 다른 오늘 종목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네오팩트를 갖다 띄우기 시작합니다. 경제TV 보시는 분들 이거 보고 아싸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조만간 주식 변동성 분명히 나타나겠죠. 제가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경제TV든 케이블TV는 뗄래야 뗄수 없는 공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오팩트, S맥으로부터 나이트브릿지 지분 100% 양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지분관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설명드린 그 S맥 관련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S맥만 똑 떼가지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보면은 오성첨단 소재가 이런 식으로 S맥을 통해서 이스트게이트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금호 HT도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비보전이나 이렇게 사라졌네요. 비보전, 그 다음에 금호 HT 이렇게 있을 거고 금호전기가 결국에는 소니들을 통해서 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 어디를 통해서? 브릭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니들은 과거에 휴림 로봇과 함께 뭐 MOU를 맺은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휴림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릭메이트가 갑자기 의료 AI를 한다고 진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S맥이 네오팩트와 함께 AI를 진행을 했던 그 시나리오가 여기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S맥에 결국에는 타고 들어가면 금호전기와 라인이 겹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진짜 무자본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일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기자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대표 이사님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 진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상당해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들이랑 매도하는 시점에 대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거 솔직하게 이거 남겨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당 5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10종목 정도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여기 종목 돌아간 거 보시면 20종목이 넘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은 거의 한 2000%가 넘어가고 이거를 뭐 나누기 10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서 난 수익으로 추매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010-4892-6801로 가디언즈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십니다. VIP 이 많은 모든 강좌를 갖다가 1년에 500만 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VIP 같은 경우에는 꼭10% 수익률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에 정지를 했었던 그 수익률들이 목표가에서 지금 76%, 뭐 42%, 47%, 37%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가디언즈 멤버십을 하면서 10% 목표의 익절도 좋지만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늘려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VIP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정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이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소니드 한번 보면은 소니드가 이렇게 지금 보면 탄력을 좀 잃었죠. 이래가지고 박스권에서 있었던 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했으니까 또 다른 테마가 필요하겠죠. 과거에 있었던 그 고스트 로보틱스 요 테마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 야백스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언제나 동일하게 테마를 띄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지금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에 세토피화하고 있는 로봇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휴림 로봇. 보시면은 휴림로봇 자체도 지금 여기 딱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 구간까지 어느 정도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아, 요 정도 턴에서 지금 이제 하나 뭔가 띄워보자. 휴림로봇은 세토피아와 하기로 했던 그 로봇을 한번 띄워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분명해요. 뭐 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요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지금 네오팩트쯤이 올라가기가 가장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여러 종목들 중에 내가 한번 선택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 절대 안 사고 가디언즈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 어느 게 있냐고 하면은 네오팩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브릭메이트를 가지고 있는 금호전기가 나타났으니까 금호전기도 가능하겠죠. 금호전기도 한번 보게 된다면 야, 여기 보시면 그죠? 어저께 전일자에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오늘 잠깐 조정을 받는 느낌인데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보이시죠? 여기 아래서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일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링메이트를 통한 의료 AI, 그죠? 의료 AI, 그다음 AI 자율주행 로봇. 요거는 완전히 진짜 다음 테마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해먹어도 좋은 자율주행 테마. 어디 가도 쓰기 쉬운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하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나 뭐 소니드나 여기다가 뭐 고스트 로보틱스 이야기까지 또 붙여가지고 해버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띄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보시면 뒤에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7만 1000원, 그리고 지금 주가가 900 얼마. 1000원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이것도 99% 이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그래서 하지 마시고, 과대주 멤버십 이런 걸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기간에 우리는 가디언즈 멤버십은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서 돈을 벌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지만, 뭐 이런 가디언즈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작전 세력이 흔드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털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보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든지 제가 주말에 차트 매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보시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간에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보고 좀 댓글로 야, 회원 모집하고 회원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디언즈 멤버십 한 종목에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5만 원으로 제가 양심을 팔아서 회원을 팔 정도의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뭐 경제 TV나 이런 데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뭐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내는 거에 비하면 귀엽죠. 이거는 솔직하게 나의 노력에 대해서 무료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고 단기간에 급등이란 건 없습니다. 우량주가 급등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급등이란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 수익률을 쌓아드리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절대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동향을 움직일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참고는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